중국이 자랑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황제가 누구냐? 바로 한무제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룰 한무제. 왜? 흉노족을 쳐부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존경받는 황제가 누구냐? 당태종입니다. 우리한테는 찌그러졌지만, 양만춘 장군에게 눈을 잃고 패배하고 갔습니다. 중국은 황제가 친정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돌고를 칠 때는 소종방에 보냈어요. 근데 친정을 했거든요. 고구려는 친정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것도 큰 성도 아니고 조그만 안시성. 그것도 자기가 그냥 내놓고 그냥 진격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놓고 갈 거냐, 치고 갈 거냐 했는데 내가 안 치고 그냥 가면 이제 요새 말로, 시체 말로 얘기하면 쪽팔린다 이거지. 그래서 쳤는데 거기서 망신살이 뻗친 거죠. 눈을 잃고 총퇴각을 하게 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재밌게 또 이게 역설한 분이 누구냐면 담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신살이 뻗쳤던 당태종. 그러나 그 사람은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정관정요라는 대단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기본 텍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위정자 중에서 책을 쓴 사람이 정조가 있겠죠. 네, 그 사람도 책을 썼던 인물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누구냐? 당나라 현종입니다. 양귀비하고 놀아놨던 이런 황제들이 굉장히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조금 아까까지 진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진시황은 오래오래 해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죠. 불로초를 구했지만 죽었습니다. 그 아들, 큰아들은 대단히 똑똑했어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대단히 멍청했습니다. 그래서 요동에 왔을 때, 요동에 왔다 그랬죠? 갈속에. 그럴 때 비기를 얻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비기를 얻었는데 뭐라고 써 있냐? 진망호야. 진을 망하게 하는 것은 호다. 이 호가 뭐라 그랬어요? 떼놈? 되놈호.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와요. 뭐라냐? 되놈호. 이 떼놈은 누구죠? 떼놈 누구예요? 이거죠. 우리가 떼놈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되놈이라 그러냐? 얘네들은요, 중국. 자, 여기 위에 북쪽 동이 남만 서용. 이게 중국판 세계 지도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 바다가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중국말로 바꾸면은 사해 동포주의입니다. 이게 중국판 세계 지도예요. 옛날에는 세계대가 판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의 형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배를 태워서 이렇게 쭉 보내요. 그러면 지평선에서, 수평선에서 딱 사라지죠? 아, 쟤 떨어져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게 중국판, 우리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근데 자기네는 전 세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 소현세자가 지구본, 쌍안경, 자명종, 별거를 다 얻어서 가져왔어요. 그때 실학자들이 가장 먼저 달겨들어서 본게 뭘까요? 지구본. 뭘 봤을까요? 중국이 중국인가 아닌가? 중국이 세계의 가운데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지구본 돌려보면 중국이 가운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게 깨져나갔어요. 중화사상이 깨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실학자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중국이 중국인지 알았더니 중국이 아니더라. 그럼 중국은 누구냐?
우리다. 이해가세요? 네. 자기네들은 전 세계 가운데 있는데 요 다 오랑캐야. 지네만 빼놓고. 그래서 얘는 뭘 쓰냐면 개구자를 써요. 개 같은 족속.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 벌레충자를 써요. 버러지 같은 놈. 이건 융자를 써요. 이거 뭐냐면은 이 칼, 창, 이건 뭐예요? 푸죽간이죠? 예, 네, 백정 같은 놈. 우리는 뭐예요? 이예요, 이. 근데 이 글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쓰거든? 이게 뭐냐면 어지린 자의 옛 글자예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무식하면 어떻게 하죠? 용감해요. 깡패들 보세요. 그죠? 근데 다 무식한데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얘는 큰 활을 쏘는 민족 아니에요. 큰 활. 큰 대자에 궁자잖아요. 그죠? 큰 활을 쓰는 민족인데 무식하잖아요. 이것도 무기니까 무식하잖아요?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 용을 더불어 가진 민족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쇠철자 있죠? 쇠철자. 쇠철자의 옛 글자를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동이족이 썼던 금속이 쇠라는 얘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 붉은 악마의 주인공. 예. 네. 자. 그런데, 진망호야. 그래서 이 흉노. 이, 보세요. 흉노라는 글자도 흉측하고 노예 같은 놈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에 동쪽에 있는 떼놈, 오랑캐. 그래서 동호예요. 동쪽에 있는 떼놈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망호야. 이거 호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만리장성성. 이해가십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누구한테 망했죠? 지 둘째 아들. 예. 그래, 왜? 걔 이름이 호야거든. 호야한테 망한 거, 호야. 예. 그래서 이대에 망한 겁니다.